와, 이 차 멋있다. 이 차 뭐야? 아, 이 차? 현대 아이오닉6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전기차야. 이거 얼마야? 엄청 비싸겠다. 어, 이거? 옵션 좀 넣으면은 한 8천 정도야. 아, 거의 뭐 벤츠 CLS 가격이지. 오빠, 병신이야? 그럼 벤츠를 사야지. 왜 이걸 사는 거야? 아, 그래도 기획 시옷은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왕 김기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 SUV 형태밖에 없었던 이 전기차 시장에 처음으로 이 세단형 전기차 바로 일렉트로닉 비하이클 세단 현대 야심작 바로 아이오닉6입니다. 그 본격적인 아이오닉6를 설명하기 전에 현재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이 현대 아이오닉 5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오랫동안 미국의 테슬라가 장악했었죠. 이러한 시점에서 이게 아 너무 테슬라가 독주한다 이렇게 길다고 느낄 쯤에 바로 세상을 깜짝 놀라는 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의 강자 현대의 아이오닉5였죠. 현대차에 따르면 이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가 최근 진행한 그 4개 전기차 SUV 있거든요. 거기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뭔가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일방적인 가격 인상 등으로 그 내수 시장을 좀 홀대하는 느낌이 조금 현대가 있어요. 좀 그 점 살짝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의 본고장이 이 독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현대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 비교 평가에는 이제 아이오닉5 그리고 벤츠의 EQA 250, 아우디의 그 Q4 e-tron, 네, 그리고 르노의 메간 이테크 등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막 경쟁하고 있는 이 네 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아이오닉5는 이 평가 항목 중에 파워트레인, 그리고 바디, 경제성 등 세 개 항목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아이오닉5에 다들 발린 거죠. 아이고,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오닉5. 바로 이 아이오닉5의 다음 모델이 아이오닉7이 최근에 모터시에 공개됐지만 실제로 첫 출고한 차량은 바로 세단형 모델인 아이오닉6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또 주목을 받고 인기몰이 할 것인지 오늘의 차량 바로 아이오닉6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출발!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닉5 평가 때문에 아이오닉6도 엄청난 기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이 디자인을 지내요. 이번에 디자인 보셨나요? 오, 특히 국산 전기차고는 너무 과감하다고 해야 하나? 이 아이오닉6는 현대차의 전기 컨셉트카 있어요. 이 프로페시라는 이 차량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데 깔끔하면서도 여의 감각적인 곡선들로 완성된 유선형의 실루엣을 통해서 이 뛰어난 공기 역학적 형상이 구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한번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 아이오닉6의 전면부는 더 일체감 있게 연출된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적용돼서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대가시켰습니다. 이 낮게 시작되는 후드는 혁신적 곡선미를 강조된 스트리밍 라인 실루엣과 어우러져 공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나가는 인상을 풍기죠. 전면은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이트. 일단 이 헤드라이트 하단 라인이 아이오닉5와 유사한데요. 이 아이오닉5의 각진 이 픽셀 디자인이 아이오닉6에도 적용되어서 마치 이 픽셀 라이트가 아이오닉만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서도 공개된 아이오닉7 차량도 이 픽셀 라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단부 보시면은 6개 이제 픽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차량이 얼마나 충전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배터리 충전 표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충전소에서 이제 충전을 하면 다음 기다리는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차 이거 얼마면 끝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딱 외부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상대방 차량을 위한 아주 좋은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별관이 픽셀 디자인이 전면부 포인트도 주면서 선행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 좋네요. 자, 또 하나 전면에 들어간 이 검은색 띠에 6개 센서를 하나의 유닛으로 심어놨는데 이 디자인은 이제 현대 다른 차에도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면부 대 칭찬이었는데 여기서 제 주관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딱 디자인 보고 나서 우와, 이거는 요즘 디자인 차 같지 않다.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현대의 스포츠가 있잖아요. 티베론. 이 티베론 같은 느낌을 좀 제가 받았어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앞에 헤드라이트 요 디자인은 조금 더 좀 세련되게 좀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측면부 느낌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딱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아이오닉 6의 깨끗하고 이 풍성한 볼륨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매끈한 유선형으로 이 매끈하잖아요, 진짜 옆모습이 자연스럽게 연마된 강돌과 같은 순수의 이 조형의 양감을 떠올린다고 해요. 이게 바로 현대 전기 컨셉트카 프로페시 디자인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된 이 차의 전장 길이는 4m86으로요 아이오닉 5보다 한 22cm가 더 길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좀 세단형 디자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휠레미스가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2995mm 예. 3m 정도 돼서 실내 공간이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 이 점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 디자인할 때부터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려고 이 염두에 두고 딱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휠도 보시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20인치 휠을 사용했고요. 범퍼와 이어진 이 에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장착해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 공기 저항도 줄였다고 하는데 이 차량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1이래요. 이게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저도 이 숫자를 보면 참 와닿지 않는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거의 뭐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수준이다. 거의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프라인도 보시면 역시 공기 저항을 전혀 받지 않고 흐르는 라인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겁나 라인 죽이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이 포르쉐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아마 포르쉐를 잡기에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차가 출시가 되면 이 공도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 그렇다고 좀 거부감이 막 드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디자인 이런 거 있죠. 후면보도 보니까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바로 리어 스포일러. 이 리어 스포일러는 뭔가 스포츠카에만 달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뭐 파나메라나 뭐 이런 걸 막 달렸지 않습니까? 이 리어 스포일러에는 파라메트릭 픽셀 보조 제조도 이름도 어렵네요. 요게 또 결합되어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라이팅 연출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조명하면 아우디였는데 이 현대에서 이제 아우디를 따라잡는 조명 회사가 되나요? 이 아이오닉 5의 픽셀 디자인이 6에서도 연출되는데 각기 다른 높이 들어가는 라이트바가 이 차량에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선사하면서 이 차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측면 루프라인 이야기하면서 이 포르쉐 파나메라 얘기도 했는데요. 이 후면부 보시면 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후면부 디자인을 좀 더 보면 이렇게 좀 루프라인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디자인한 게 있어요. 진짜 쫙 가다가 진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부분. 공기 저항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차량의 속도를 내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은 좀 스포츠, 좀 퍼포먼스 이런 면에 디자인도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한번 실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 도어 패널 보면은 깔끔한 디자인을 위해서 이 창문 조작 버튼을 콘솔로 옮겨서요. 이 정말 심플한 도어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이게 아주 과감합니다. 이 덕분에 이 소재 마감 처리 등등을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의 내장 디자인에는 이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인 인사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감성적인 공간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누에고치를 연상시키는 이 코쿤형 인테리어는 이 탑승객한테 가난하니 안식처 제공과 함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 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시트 앉았을 때 이 책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하기보다는 좀 간단하면서 간단하지만 이 편안한 느낌. 좀 더 양쪽에서 몸을 쫙 잡아줬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 특유의 주행력과 이 퍼포먼스에 맞게 몸을 좀 잡아주지 않으면 오 몸이 막 쫙 막 이렇게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내 레이아웃은 이 아이오닉 5와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다른 부분은 바로 D컷 스티어링 휠은 같고요. 드라이빙 포지션도 넓고 좋습니다. 또 12.3인치 스크린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위치 내 메뉴 구성 아이콘 이런 것도 좋고요. 자, 아이오닉 5의 메뉴 구성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추가가 좀 뭐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봤는데 뭐 실내의 느낌을 주는 그런 뭐 무드등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니까 스티어링 중간에 그 라이트 4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 부분 로고가 들어갔는데 말이죠. 이 기능이 없잖아요, 이 로고는. 그래서 이 라이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배터리의 충전량을 알려준다고 하고요. 물론 충전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뭐 딱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딱 램프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충전 잔량을 표시해주는 거니까 전기차 컨셉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트는 이 차량과 대화를 할 때 알아들었는지 반응을 보여주는 그 기능이라고 해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키트 아시죠? 키트 달려 하면 이제 이 운전대 뭔가 바 같은 게 휘리릭 가는 게 뭔가 응답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알아들어오는 반응들이 딱 보여지면 잘 이게 인식을 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자, 실내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센터 콘솔인데 이게 좀 의외로 평범해요. 그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점차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하면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운전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진짜 열릴 거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 근데 그럴 때 이제 컴퓨터 같이 노트북 이런 거를 올려놓고 좀 작업도 하고 운전 중에 작업도 하고 뭐 전화를 받는다던가 뭐 대화를 한다던가 이럴 때 진짜 자율주행이 되면 이런 거를 다 무사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 같은 것에 편할 것 같고 뭐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컵홀더도 기본으로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전기차지만 물리적인 버튼은 저 일부러 좀 남겨놨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 이 차를 한번 할 때 너무 터치식으로 하니까 좀 오작동이 난다.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최신차 타시는 분들은 요즘 아마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건데 온도 조절 같은 것도 이제 터치 방식이지만 이 직관적으로 물리적인 버튼들 사용하면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모니터죠. 이 대시보드 양쪽 끝에 부착했어요. 이 대시보드와 모니터가 한 몸이 돼 이제 가로가 넓은 U자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사이드 미러 모니터가 도어 안쪽에 이제 어색하게 부착되어 있던 아이오닉 5가 좀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또 이제 운전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이 후측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 되었죠.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멋있긴 한데 실제 그 아우디 이트론이나 제네시스 GV60 등에서 이제 사용된 후기를 보니까 좀 이질감이 든다. 아무래도 거울에서 보는 거랑 모니터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요건 좀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자, 드디어 3m에 가까운 휠베이스를 느낄 수 있는 이어리입니다. 행사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레그룸이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 높이가 15cm 정도 돼서 다리가 살짝 올라간 느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전기차의 단점이라 볼 수 있지만 그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단점인데 이거는 이제 헤드룸이죠. 아무래도 외관에서 이제 보면은 쫙 이게 유선형 부티가 좀 쫙 낮아지는 타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열 헤드룸이 좀 타이트하다 좀. 아이들이 타기에는 이제 무리가 없지만 이 저처럼 이제 키가 큰 180 이상의 성인이 타기엔 좀 저절로 이렇게 겸손 모드가 된다는 점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자,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신뢰도 좋고 외관도 좋고 다 좋은데 충전이죠, 충전. 예. 이 배터리 경우는 아이오닉 5와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배터리를 장착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80km, 뭐 500km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보다는 한 80km 정도 더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향상된 효율성과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디자인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아이오닉 6가 이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도 적용되어 가지고요. 이 800V 초급속 충전 인프라에서 충전을 딱 꽂으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V 일반 단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800% 급속 충전, 400V 일반 충전 둘 다 예, 적용 가능하니까 이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오닉 6의 트렁크 공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 유일한 단점이 이 트렁크 공간으로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세단형 디자인의 특성상 SUV 형태의 전기차보다는 트렁크 용량이 좀 모자라서 보이는데, 뭐 그래도 뭐 골프백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니까 SUV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차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의외로 예상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업계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가격 등을 좀 한번 감안하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값이 막 폭등했잖아요. 요런 거를 감안해서 한 6천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요 5,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옵션 구성에 따라 뭐 풀옵션은 이제 훨씬 높겠죠. 예, 아까 초반에 인트로 말씀드린 뭐 8,000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예상보다 약 500만 원 이상 낮게 책정됐으니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두 배 이상 비싼 이 포르쉐 타이칸과는 물론 이제 뭐 브랜드며 뭐 품질이며 뭐 성능에서 좀 뭐 접을 수 있겠지만, 가격 차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제 디자인 이번에 잘 나왔죠. 공기 역학적 선도 괜찮죠. 실내 공간, 뭐 전비, 막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급속 충전 이런 거 감안하면 오, 이번에 아이오닉 6도 뭐 나름 내놓을만해요. 뭐 가성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오닉 6 7월 28일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한 뒤 이제 9월부터 공식 판매된다고 하는데, 실제 출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자, 그리고 보조금까지 나는 적용받아야 되는데 보조금도 이게 어느 도시는 빨리 소진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빠르게 출고 가능한 선발주 재고 리스 또는 장기레 차량을 노려보는 것도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은 저 리스완 김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오닉 6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